안녕하세요. 랜선 타로 전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튜버 퀴어타로입니다. 프라이드 아카데미와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틀어 가장 많이 질문받는 두 가지 진로운과 애정운을 얘기하려 합니다. 시작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카드들은 대체로 차갑고 직설적입니다. 때문에 저의 해석 또한 돌려 말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타로 카드에 나온 불행한 미래는 예언이 아닌 경고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진로운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 일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중 하나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가장 눈에 띄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기셨네요. 예전엔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없이 혼자 고민하시네요. 그런데, 현재 어떤 기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썩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에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선물 같은 기회입니다. 이걸 갖자니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떡하나 싶고, 거부하자니 다른 일이 없을까봐 고민되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지셨네요. 타로는 선생님에게 남들처럼 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보편적인 선택,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말은 선생님의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타로 카드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봅니다. 보통 3개월 내외인데요. 그 정도의 한동안은 고생할 각오를 좀 하셔야겠어요. 이 여자, 손에 칼은 한 자루인데 상대는 다섯입니다. 5대1로 싸우니 당연히 이 여자는 피를 많이 흘리겠죠. 하지만 이 여자는 결국 모두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이게 이 카드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선생님입니다. 한동안은 이 여자처럼 많은 문제와 싸워야 할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선생님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기는 건 선생님이란 사실을요. 이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싸우셔야 할 상대인가 봅니다. 베풀 땐 베풀고, 거둘 땐 확실히 거두는 단호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여성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람은 선생님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권유할 텐데요. 저는 선생님이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버티고 싸운 시간이 결국 미래에 어떤 결실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세 장은 선생님의 미래 카드입니다. 선생님, 한동안 어디 가지 못하고 좀꽉 막힌 상태로 집에서 버텨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는 앞으로 돌진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발 뒤로 물러선 채 뛰어오르기 전 개구리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신다면 남들 다 하는 선택이 아닌 차라리 싸우는 쪽이 선생님께 이롭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대기 상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겁니다.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예전엔 아주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이었다가, 현재는 그 일을 즐기고 갖고 노는 왕이 되셨네요. 이 왕은 아주 유쾌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기 좋아합니다. 예, 기분파기도 하고요. 자기 일을 꽤 즐기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데 사실 겉보다는 자화자찬이 더 많아요. 자기애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좋은 일 있으셨던 건지 최근 아주 기분이 좋으셨네요. 주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맛있는 걸 드신다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뭔가를 기획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에 관련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동이란 이사, 이직, 전근, 발령, 편입, 유학, 여행 등 물리적 이동을 말합니다.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이동 문제인가요? 선생님 고민 중에 오래된 관계, 믿음이 있는 관계가 하나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람 물론 선생님에게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아닙니다. 이 사람 말을 듣거나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선생님, 조만간 좀 난감한 일, 좀 민망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쪽팔린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오래가지 않는 성질의 작은 실수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 하네요. 근데 선생님 성격도 작은 실수 따위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진행하는 일 지금 있을 텐데요. 작은 실수 따위 개의치 마시고 계속 밀어붙이셨으면 합니다. 미래 카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 어떤 공부를 하시건 간에 지금 당장은 큰 성과 없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얻는 성과는 새발의 피일 뿐이에요. 앞으로 많은 걸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카드가 좋은 점은 노력 이상의 성공, 노력 이상의 보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시던 일 계속 밀어붙이시면 성적이 오른다거나 승진, 합격 등 선생님이 노력해 오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단순히 좋은 결과, 정신적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실물 보상, 예, 즉 돈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란 유산, 큰 용돈, 지원금, 복지금, 예, 대출금을 말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생각이 많아지셨네요. 과거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가는 걸 택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 드나 봐요.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곳은 날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인데 그렇다고 밖으로 확 가버리자니 세상은 너무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도 한 영화 아가씨의 히드코처럼 마음과 몸이 다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선생님, 경쟁자를 뜻하는 카드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하는 일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아요. 재밌게도 경쟁자의 존재가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많은 분야가 아닌 실제로 경쟁자가 한 명 있으시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만간 정리될 것 같아요. 경쟁자가 멀리 떠날 거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선생님, 진행하던 일이나 공부에서 좋은 성과 보시는데 이 성과는 단타 성격이 강합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에요. 결과를 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 일 끝나자마자 반응이 빨리 오는, 그런데 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며 기뻐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도 빨리, 그 결과도 빨리, 그런데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고정 수입이 아니라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일시적인 수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하나 당부드릴 건 너무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또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은 선생님 길이 아닙니다.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일과 경쟁자가 많은 일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예, 경쟁자를 택하세요. 그게 선생님께 잘 맞고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나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 합니다.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솔로 퀴어 연애운입니다. 솔로 퀴어입니다. 전 언제쯤 연애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1번, 2번, 3번 가장 눈에 띄는 카드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마음에 둔 상대가 여럿이라면 상대마다 다른 카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이 카드들을 펼치자마자 너무 좋다라는 말이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과거 상처가 있으시지만 이제는 극복한 상태시네요. 어둡고 추운 달의 시간을 지나 이제 막 태양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태양은 한동안 계속 떠 있을 예정이에요.
어둡고 추운 시간은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주변 사람에게 좀 압박받고 있으신가요? 꼭 애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이나 돈, 가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으로 느껴질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나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은 이제 태양의 시간을 맞았어요. 어둡고 추운 것들, 불행하고 괴로운 것들은 차차 해결될 텐데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선생님이 마음먹는 순간, 진심으로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억눌린 욕망을 인정하고 밖으로 내보여야 해요. 이건 연애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자기 불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건 아무데도 도움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겠다고 결심할 때 비로소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 세 장의 카드는 우연히 이상형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선생님이 사랑에 빠지게 될 이 우연한 사랑은 놓치지 말아야 할 행운 같은 기회고 행운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 곧 다가올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쁜 사랑 하시게 될 겁니다.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연애하기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보나 봐요. 하지만 타로는 그건 두려움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행동하기 두렵고 관계 맺기 두렵고 그 모든 불안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고 있다네요. 행동하면 책임져야 하는데 선생님은 그 책임이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나 지금 선생님은 무언가 결정하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다네요. 혹 지금 마음에 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꽤 현실적인 사람인가 봐요. 삶의 원칙이 뚜렷하고 실리적인 사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분이라네요. 선생님, 마음에 둔 분이 있다면 그 분과 잠시 동안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둔 분이 따로 없다면 앞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은 솔로인 채로 좀 더 지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 두절되는 상대 얼마 안가 해결돼서 선생님과 다시 소통하게 될 거고요. 따로 상대가 없다 해도 곧 누군가 나타날 거라 합니다. 그 상대분과 선생님 아주 잘 만나봐요. 선생님이 꿈꾸던 행복한 관계, 따뜻한 관계를 이룰 거라 합니다. 다만 이 관계는 선생님 스스로 지금은 머물러 있을 시기가 아닌 변화의 시기라는 걸 인정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는지 확실히 인지하게 되면 길은 저절로 열릴 거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미래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둔 상대가 이미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성격도 좀 다릅니다. 성격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스스로 자기 감정에 확신이 있는 건 또 아니네요. 다가가도 될지 가능성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기엔 아직 이를 정도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상대분은 아마도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일로 아주 바빠서 선생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상대분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는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게 가는 건지 자꾸 의구심이 드나 봐요. 감정 문제에 있어 다소 방어적인 상태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빠르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은 소통이 잘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거기에 선생님의 확신 없는 감정도 한몫합니다.
선생님 간에는 자신이 꽤 노력하고 있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느끼기엔 그 노력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은가 봐요. 다소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면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같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따로 해결책이랄 게 없이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 라는 이야기만 있네요. 그리고 감정적인 손실을 입는다, 즉 마음의 상처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 사람 정말 잡고 싶다면 진심을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가치관이 달라도 진심 앞에서는 상대도 진심으로 답할 겁니다. 그게 예스든 노든 무엇이든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좀더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갖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랜선 타로 전방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또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서 퀴어 타로를 검색해 주세요.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 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 타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봅시다.